빵빠라빵빵. 짠! 이 동네는 뭐하는 동네지?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마치 서커스 무대처럼 재밌게 생긴 그런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는 친구들과 재밌게 뭔가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왜 무섭게 칼을 차고 있지? 얘들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자,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 이 룰렛에서 어떤 놀이를 할지 정하는 것 같아요. 저거너트라는 게 선택이 됐는데요. 뭐지? 지금 저거넛을 선택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 뭐야? 빵신이 저거넛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빵신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빵신한테 지금 던지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공격! 와, 이제 몇 명 안 살아남았습니다. 오케이, 한 친구 죽였고 빵신이 다 죽였어. 한 친구 살아남았다. 됐다. 이 친구까지 죽였고요. 빵신이 우승한 건가? 한 친구 더 살아남았다. 오케이, 저 친구까지 죽였고요. 빵신이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저거너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빵신이 1등. 네, 빵신이 들어오자마자 1등 먹었고요. 자, 다음 모드 한번 해볼게요. 아, 저기서 칼을 뽑을 수 있나 보다. 아, 제가 마침 여기 500 티켓이 있거든요. 250원짜리 요거 한번 뽑아볼게요. 보자. 녹슨 칼이네. 다시 하나 더 뽑아볼게요. 지금 너무 안 좋은 게 나왔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번에는 과연. 좋았어. 코튼 캔디. 굉장히 이쁜 칼이 나왔습니다. 자, 솜사탕 요 칼을 장착을 해볼게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게임일까요? 자, 룰렛 돌아갑니다. 펀하우스 얼굴 장식. 아, 지금 이 친구가 칼을 던지고 있어요. 룰렛판에 자신과 대결할 사람을 저렇게 고르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두 친구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고요. 아, 요 친구 죽었고. 자, 이번에는 지금 승리한 이 친구가 다음 대결할 친구를 여기서 고르는 것 같아요. 빵신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받으면 좋겠는데. 이제 세 명이 남았는데 다행이다. 또 빵신이 선택이 안 됐어요. 와, 이제 대기자는 두 명. 이번에 이 친구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명이 대기했는데 빵신이 선택됐다. 친구야. 일로와.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친구 죽였고 이제 요 친구밖에 안 남았어. 자, 대결합니다. 일로와. 오케이. 예! 캔디 검으로 승리! 아, 이거 되게 단순하지만 재밌네요. 자, 다음 게임 또 넘어갑니다. 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헤드샷! 요거는 무조건 헤드샷만 해야지 쓰러지는 건가? 요 케찹통이 막 돌아가는데요? 뭐지? 누군가 선택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뭐야 이거? 아, 머리를 맞춰야 되는구나. 이번에 또 케찹병이 돌아갑니다. 빵신이다. 빵신이 걸렸고요. 우리 친구 제발 살려줘. 헤드샷 때리지 마. 단무지 뒤집어 쓰고 헤드샷 맞는 거 너무 아픈데요. 과연 다음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아직 못 해본 게임이 많이 있어. 보자. 새로운 게임. 대포알. 대포알은 뭐야? 관역들이 있고 일단 던지자. 던지면 숫자가 올라가. 투표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투표해서 걸린 친구는 대포로 날아가는 거고. 와, 이거 눈치 게임인데 약간. 그래, 요 친구한테 몰표. 얘들아, 이쪽으로 몰표. 그렇지. 자, 보내버려. 잘가. 자, 이쪽 이 친구한테 몰표. 얘들아, 이 친구한테 몰표. 자, 오케이. 그렇지. 또 대포로 날아가 주시고. 안돼, 빵신 지금 한 표 받았어. 안돼. 자, 이 친구한테 몰아줍시다. 이 친구한테. 그렇지. 살았다. 이 초반이 중요해요. 오케이, 이제 4명 살아남았다. 4명. 일단 요 친구 탈락하고 이제 3명만 살아남습니다. 와, 빨리 저 친구, 이 친구한테. 빵신 한 표. 이 친구 투표. 안돼. 빵신 투표 걸렸어. 안돼. 야, 아깝다. 빵빠라빵빵빵. 다양한 검도 여기서 상자에서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꿀잼 미니게임들도 잔뜩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참고로 이 게임이 이게 거래가 있는 게임이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플레이가 안 되고요. VPN을 사용하셔야지만 플레이가 가능해요.